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예공덕을 네. 쌓고 조촐하고 실물 금을 를 모으고 기초적 근라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74분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FOMC 회의 있죠? 예, 네, 그거, 저희는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제 채널입니다. 네, 대문이고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 여기 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주변에 알리셔서, 어, 다가오는 위기는 네, 지금도 엄청난 위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조금씩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생 목록에 가시면, 네, 처음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지금 하나 제가 영상 하나 띄워놨는데, 위기시 전략과 전술이기 3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저축하고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빚부터 갚자,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커다란 네, 어, 크러쉬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하시려면 청 방문에 가면 요게 영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그 안에 예, 전략과 전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네. 공덕을 쌓고, 네, 조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예, 건강을 챙긴다. 세세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잘 하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예, 국제, 해외 증시 보시면, 네, 치솟는 국채 금리의 역습 그래서 연준은 주가 하락을 원한다. 이데일레에서 나온 건데, 네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어, 워낙에 제가 옛날부터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요거는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값, 네, 웃기는 얘기죠. 그다음에 확실히 미국 애들이 예, 우리나라 갖고 무슨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지금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한번 된통 당할 겁니다. 얘네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주 말장난에 노란하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삼산인 줄 알았더니, 산이 이쪽에 또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향해서 또 도전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10년물도 마찬가지죠. 3008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3년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어, 자, 3년물, 네. 샀네요. 외국인들이. 오늘, 웬일이죠. 네. 좀 샀고, 어, 요게, 월화 판 거, 프로, 보면 뭐, 산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자, 10년물 보시면, 네. 10년물도, 자, 월화, 아, 합치면 뭐 조금 그래서 1 0년으로 조금만 판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보시고 자 달러 네, 달러는 오랜만에 좀 팔았네요 네. 이 3일만에 이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ADR값 보시면 네. 상승이 조금 많은데 10년은 많이 죽었습니다 88 자, 코스닥 네, 92 네, 내려왔죠. 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네, 환율하고 코스피 뭔가 좀 괴리가 보이죠. 환율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객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네, 선물에 의한 네, 네,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거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빅스는, 네, 지금 살짝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건데, 더 내려올지 여부는,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내려올 것같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동 평균인데, 지금 60개월 선 저항, 네, 저항받고 있고, 3월 달첫 거래일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좀 보시고, 네, 주봉에서는, 네, 양봉은 뜨고 있지만, 네, 200주선. 네, 어떻게 이제 또 저항으로 나올지 요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자, 피보나치와 파동. 네, 보시면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다컨버블급, IMF급. 네, 그래서 지금은 C파가 이제 진행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8개월째 지금 못 넘고 있는데 2,500을 네,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표로 보는 거는 46, 28, MFI. 자, 좀 만날라고 하죠 이제 네, 만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더 행보를 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200일선 아래죠. 확실히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턴하고 갈지 여부, 어,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상황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환율을 보시면, 자, 환율은, 네, 오늘 7원 내려서, 네, 지난, 어, 28일에 이어서 내렸는데, 다시, 구름대 지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자, 호전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후행스 펜, 위에 있죠? 캔들 위에. 잘 보시면서.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구름대, 지금, 네. 기준선의 에, 저항. 예, 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지금, 어, MACD 오실레이터 양봉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어, 1360원 네,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후행스 펜, 네,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개인 좀 팔고 외국인 사고, 그 대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해, 약보합, 항생 많이 내려갔고, 미국 선물 시장은 살짝 강한 약보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 외국인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 나왔고, 기간, 네. 뭐 많이 안 샀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 자, 그 다음에 시장 추이를 보시면 네, 어떻죠 보시면 예, 어, 코스피 많이 산 거로 나오네요. 예, 어떤 특정 종목을 산거 같은데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없죠? 차이, 비차이. 예, 비차이에서 뭔가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자 매도, 콜, 자, 풋 비슷하죠? 자, 미니. 예, 하나씩 이따 보시겠습니다. 투자 일자, 네. 4,796억, 네. 그래서 지금, 자, 2월 달부터, 2월 달은 없어요. 상계 별로.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1월 달상 거는 좀 페이크 아닌가? 보시면 될것 같고, 용자잔고는 네, 일단 멈췄는데, 네, 계속 빚내서 투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17조 7천억, 예. 네. 지금 지수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 이렇게, 빛내서 투자하는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예, 외국인 기관 팔았고, 그죠? 자, 기준선 전환선 무너졌고, 자, 이제 캔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도, 어,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셔요. 네, 하락 추세 이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요거 잘보시고요 아, 요거 좀 바꿔놔야 되는데, 네, 아스케어도 보시면, 예, 요게, 어, 0.27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예, 올라왔죠. 하락 추세 맞습니다. 추세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 예, 삼성전자를 많이 샀네요. 예,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laughs> 예. 지금 250만주 네 요거 매수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네 그래서 뭐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내려왔어요 밑으로 차트를 보시면 네 구름 대 살짝 지지 음 그래서 박스권이 하단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자 58,000원 붕괴가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에, 6 8 0 0원인데 그래서 하락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죠. 못 올라가고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예, 코스피인데, 엠빌로프 지금 중심선에 좌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500과 2,100, 요 사이 지금 박스권인데, 예, 계속 진행될지 여러분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뚫고 올라간다? 예, 근데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3월 한달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 네. 어,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네, 추세는 하락 추세. 후행스팬 여기 있고요. 음. 자, 코스닥은 오늘 고점 찍으면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 추세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지션은 네, 푸드 외과 외국인 하방 개인 그냥 매도 어, 기관은 매수 매도. 그다음에 상방은 완전히 혼조돼 있네요. 어떤 옵션에 대한, 네. 그래서, 만기 손익으로 보시면, 매도, 매수, 매수, 외국인, 아, 상방, 매수. 예, 렇게돼 있습니다.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대금, 다, 예. 콜이 살짝 유리, 예. 자, 그 다음에, 푸신데요. 예, 예 완전 뭐, 박스권, 바닥을 잘잘잘 기네요. 예. 웃기죠? 더 이상 빼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음. 자그 다음에 어, 콜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콜만 계속 매도치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음,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네, 자 중심선도 아니고 지금 요 은봉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강력한 매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요거, 이래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제 매도가 나오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횡보, 마지막, 파이널, 하락이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꽃버스, 자, 마찬가지죠. 음, 중심선 지금 네,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하한선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후행스팬 잘 보십시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코스피 200. 자, 얘는 330과 284인데, 지금 316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어, 후행스 팬을 보더라도, 상승에 의미가 없고,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음봉,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네, 구름대, 조항. 그러니까 이 음봉의 저항이죠 네. 이거 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네, 그냥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구름대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어는 것만, 후행스팬 여기 있지만, 네,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네, 상당히 하락 추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쇠기용으로서 네, 지금 이탈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대 여기, 여기 305거든요. 이 구름대 이제 이탈 여부가 중요한데 며칠 동안 여기서 와리가리 할 겁니다. 잘 보시고 추세는 하락 추세이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상황은 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갭 이후에 저항, 저항, 저항 받고 쭉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 저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고 이 상승에 대한... 자 일본에서 오늘은 캔들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네,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봉, 여기도 음봉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시가를 딱긋습니다 이렇게 네, 수평대게 긋고그 다음에 여기 종가를 긋습니다 네, 종가.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음봉 안에서 지금 놀고 있죠. 무슨 얘기죠? 네. 여기 고점을 못 넘는다는 신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짱대 은봉들이, 이, 뭐로 작동이 됐다? 예, 네, 저항으로 작동이 됐다. 그러고 나서, 여기또 하나의 은봉이 나오죠. 그래서, 요 은봉, 자, 시가와, 그 다음에 여기 중가를 닦으면, 자, 어때요? 이것도 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항, 저항이 중첩되다가, 요 때, 이탈이 되면서, 갭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동이 되죠. 요게.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 아, 요거. 요 음봉. 2월 15일 날 생긴 요 음봉에 요 시가를 못 넘으면 네, 앞으로 상승은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이제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결국에 못 넘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제는 확실한 하락 추세이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여기서 역전이 됐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환선의 저항과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자, 선물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세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표들도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MACD 오실레이터인데, 자 하락이 많이 무르익었죠 많이 더 내려갈 겁니다 네, 내려간 상태에서 자 올라오면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롱숏 전략 네, 단기 매매할 때 여기는 숏 여기는 롱숏롱 롱. 아니죠 여기 숏롱 여기 지금 숏이죠 지금 네, 여기 고점에서 네,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숏 포지션 구축하면 네, 아직은 바닥은 아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 지표를 보여드리면 요거, 예, 네. 요거는 뭐냐면 그냥 네, 윌리엄 R이라는 퍼센트 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가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80 사이를 움직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닥이면요, 네, 주가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 고점, 단기 고점,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이 되겠습니다. 아직 바닥이 멀었네요, 조금. 네, 같이 보면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된다. 그러면 어, 하락 추세 맞는데 아직 단기 바닥이 형성이 안 됐구나. 좀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놓자. 전 저점까지는. 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과 일목균형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물론, 반등도 들어와요. 한 방에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쌍봉 치고 내려왔죠. 잘 판단하시고요. 음. 자, 아, 랭커 차트 좀 볼까요? 네. 월봉 그대로, 주봉 하락 추세, 일봉 하락 추세. 자, 월봉이 꺾이면 확실하게 이제 꺾이는 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오늘 외국인 3,900개야 자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어디냐면 2021년 7월달 고점입니다. 네, 이걸 왜 보여드렸냐? 여기 보면 21선, 자, 그 다음에 여기 51선, 61선, 121선입니다. 네, 살짝 장기 이평들은 정배열이고 51선 깨고 내려오죠. 네. 자 그리고 나서 200일은 이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되죠. 보세요. 자 이때부터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잘 보셔요. 어떻게 되나? 자 먼저 20일선이 데드 나고 나, 내려오죠. 그 다음에 60일선이 120 데드 나고 네. 데드 크로스 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완전히 내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내려가는데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지요. 잘 보십시오. 이동평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의 평이 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자꾸 내려오죠. 밑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장기의 평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을 했고, 네, 자 어때요? 살벌하죠. 네, 이렇습니다. 자, 살벌한 상태가 진행이 됐고, 보이시죠? 그래서 201, 120, 60. 근데, 자, 이때, 이때부터 이제 언제냐, 어, 작년 9월 달부터, 네,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자, 세게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넘나들죠,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도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어때요? 자, 분위기. 61, 120, 25 아까 네, 말씀을 드렸던 예, 네, 거기 여기, 여기랑 똑같죠. 예, 네. 역열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 위치랑 똑같다. 지금 그래서 이동 평균으로 보면 자 상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신기하죠. 네, 근데 지금 5일 대드났고, 만약에 3월, 4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3월, 4월 중에 20이 60, 120대등하기 시작하면 여기처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 횡보를 하더라도 이 21과 60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기어드, 기, 기, 기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은 다 하락이니까 잘 보셔요. 그래서, 어, 지금 1차 급락이 마무리가 됐고, 박스권. 자, 그래서 지금, 하락, 횡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기 지표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셔야죠. 이거는 달러 표시와 원화 표시인데, 자, 원화 표시는, 네. 박스권이 확실히 보여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자, 어디냐면, 네. 여기 박스권 그다음에 이제 어 달러 표시로 보시면 달라요, 그죠? 다르죠. 박스권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냥 반등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표도 보면 네, 이제는 풍동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풍동 빠지니까 어때요? 엄청난 음영이 나오죠. 네, 음의 구간. 자, 지금 네, 양의 구간. 지금 음의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하고 파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일봉에서 달러 표시 어때요? 구름대 이탈돼 있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원화 표시는 다릅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준선과 전환선 밑에만 있고 후행 스팬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예 네, 코스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에, 요것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12월 8일부터 뭐판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개인들은 자 현재 315니까 여기 상승 쪽에 있고요. 플러스 쪽에 자 기관은 자, 2조 1000억 팔았는데, 얘는, 네, 하락 쪽에 지금 배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네, 6조 5000억을 샀는데, 상승에 지금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수는 내려오는데, 상승에 배팅이 되어 있다. 조금 뭔가 잘안 맞죠? 네, 그래서 급격히 안 내려가는 이유는, 얘네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네, 아,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무튼 주의하시고, 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더 지켜보시고, 자, 지표가 예상한대로 여기 예, 한 285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저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예,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동화하십시오.